그 곡이 두 개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두 개로 이렇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뭐 두 개로도 예. 근데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H.O.T인데 또 중간에 락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이요? 네. 근데 되게 그 희한한 게 많은 분들이 솔로 때 제가 이제 많은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많은 루머와 뭐 이런 거 그때 한 7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을 받고 막 방송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쟤는 너무 힘들겠다. 근데 사실은 방송만 좀 이렇게 오해가 될까봐 방송을 좀 못했던 거고 사실은 공연하고 앨범 내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을 내고 그 당시에는 또 앨범이 그래도 지금보단 좀 괜찮은 시기여서 그렇죠. 뭐 앨범을 내면 한 58만 장 뭐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욕먹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욕을 본... 그 얘기는 좀 다른 MC들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굳이 욕을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이상해. 형이 하니까 뭐. 이상해. 그냥 내가 끝까지 욕먹어.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공연하고 앨범 내고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지 않게끔 활동을 하고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로 활동할 때 돈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그렇죠. 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차에 욕심 부리고 어렸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막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도 희준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거 뭐 괜히 그런 거에 돈 쓰지 말고 차곡차곡 저축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알았어 다 잘하고 알차게 있었군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날 그러니까요 아니다 근데 또 알아보니까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돈을 뜯어갔다고 문의를 주셨고 빌딩 세우겠다고 이렇게 3억 원을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니 얼마나 진짜 3억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네. 그때 옛날에 강심장 나와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을 형상화한 게 노래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아 진짜예요? 그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연애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낌없이 주는 건 아니 방송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 이 사람아! 아니 나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여봐요 나도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그랬잖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떤 자식 자기 어떤 자전적인 노래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이 그 아낌없이 주던 게 이분이에요? 3억 아니 근데 노래 가사가 그게 아닌데? 나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의 동화 같은 가사인데 이런 동화 같은 가사에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지? 그래서 상당히요 내가 나무를 하나 키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김구라 씨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쳐버리겠는데 사과해요 정말 전혀 그런 생각 아니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본인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영경환 지상렬? 문희주 씨, 네. 그 예전에 김구라 씨랑 이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때 당시 내심 탐탁지 않았죠? 끝까지 화해 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좀 있지 않았어요? 그 SBS의 절친 노트라는 프로에서 딱 이렇게 갑자기 저 콘서트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 진짜 사전에 얘기가 없이 풀으려고 연습을 막 하고 있고 제가 그때 마침 그 노래가 쥐선생의 아리아라는 노래인데 그게 그 악플러드에 대한 막 그런 노래예요. 아니 솔직히 짓거리지 마 이런 노래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만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인데 알았지 나 들어오는 거 몰랐죠 형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서 그 매니저 그 이사님이랑 오셔서 저를 설득시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엔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쵸. 여태까지 다른 프로를 놓친 게 많으니까 아 근데 지선생의 아리아 왜 닥쳐! 짓거리지 마! 이걸 연습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 형님은 형상을 하니까 약간 요거밖에 없으니까 야, 잠깐만 할게 나하고 말을 놀려먹잖아 잠깐만 할게 형님 그래 알았어 1초만 알았어 좀만 지원이야 어이 어디야? 휘준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항상 아이고 어, 휘준이 연습하는데 맞나? 뭐 약간 어색하게 저를 직접 안 보고 약간 기타 치는 사람 보면서
근데 설마 김구라 씨는 아니죠? 설마 김구라 씨는 아니죠? 아니, 닮은 사람 아니죠?